윤정수 씨가 손대는 족족 망하는 마이너스 손 때문에 불효자가 됐다고요? 30년 거의 된 것 같아요. 원두를 수입하면 좋을 거다. 앞서갔네. 스타벅스 이런 거 막 활성화되기 전에. 아이, 그런 게 어딨어. 앞서갔어, 정수. 앞서가긴 하셨는데. 그래서 정말 돈을 투자해서 수입을 했거든요. 오, 그래? 수입을 했는데. 원두는 수입했는데 보관창고를 준비 안 해서 반 이상이 썩어 나갔던 기억. 아유. 그다음에 제가 광어밥도. 광어밥. 네, 광어밥도 여기서 3천만 원어치를 사면 이게 6천만 원어치 될 것이다. 샀죠. 광어밥을. 빚을 좀 내서. 빚을 좀 내서 했는데 이상 고온이 와가지고. 아이고. 광어가 폐사했구나, 폐사. 밥을 안 먹고 산란도 안 하는 거야. 광어가. 나는 낚시를 좋아하진 않아요. 그렇게 낚시꾼처럼 있어 보이죠. 낚싯대가 먹을까, 얘들이. 얘들이 왜 안 먹을까? 제발 먹어라. 그랬던 거. 광어가. 그렇게 하다가 보증을 쓴 게. 보증을 쓴 게 뭐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집을 놓고 나와야 되죠. 청담동이 그죠, 복숭자리. 네, 그 집을 놓고 나오는 그 날이 하필이면 또 제 생일이어가지고. 아이고. 그래서 이사를 딱 간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케이크를 딱 꺼내주는데. 정말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. 다행이었어요. 어머니가 물려주신 뭐 위대한 유산이 있다고요? 네, 사랑의 총알이라고 제가 유일하게 유행 몸짓이 하나 있었거든요. 네. 이거. 그게 우리 엄마가 사실은 늘 했던 거예요. 사랑의 총알? 그거예요? 그거예요. 네. 거기에다가 이 포즈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 개그맨들 우리 잡지 찍으러 가잖아요. 그럼 멋있는 거 다 찍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그거야. 이 포즈 다 했어. 근데 정수 네가 이게 정말 잘 어울리게 네가 목이 짧아. 이게 너 정말 잘 된다, 정수야. 그 김구라 씨가 94년도인가 들어왔거든. 3년이야? 93년. 너 2년이고. 93년부터 95년도 때까지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랬던 사람이.